트낙이라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구약을 트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구약의 보증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치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걸 그대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몇 절에 그렇게 길기니까 타낙 첫 자만 땄습니다. 전부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셨대요.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토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다지파로 오셨지요. 계시록 5장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대신이라 하더라.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예수님 히브리 뿌리를 얼마나 주님이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또 요한계시록 22장 거의 끝날 무렵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에 사자를 보내셔서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뿌리라 하시더라. 빛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빛이 나는 다윗의 뿌리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나를 보라. 그래서 내가 교회들에게 사자를 보내노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름의 뜻이 우리는 예슈아 예슈아 그죠? 근데 히브리어로 예슈아라는 말은 구원이나 마찬가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슈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에서 구원이란 말이 나올 적마다 예슈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슈마 이스라엘 이것을 가르칩니다. 저도 매 예배 때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강조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또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아주 메시아 예수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 히브리 말에 순종이란 말은 없어요. 그러나 들으라 하면은 듣는다는 것은 순종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 그럼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하느냐 그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순종이라는 말이 없고 듣는 순간 순종을 하니까 따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어요. 듣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난 뒤에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것을 배우고 난 뒤에 얼마나 세상 신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세상과 짝합니다.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결혼을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불순종하고 듣질 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야곱의 집이 그만 언약이 깨어집니다. 이 언약이 깨어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좋은 교회 아니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히브리 뿌리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십자가를 십자가가 안 하고 그 로마 사람들이 크로스란 말 쓰지. 히브리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꼭 나무에 달으셨다. 나무에. 그래서 장대를 광야에서 모세가 불매운 만들어 나무를 딱 장대를 올려가지고 그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불순종으로 언약이 깨졌는데 이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이 음란한 아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라. 오늘 본문 말씀. 내게 돌아오라. 그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예배소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히브리 뿌리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신 것은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신 것, 궁극적으로는 새 예루살렘 하늘로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실 때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음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그 음란한 아내를 살리시기 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땅으로. 땅으로 내리셨던 이것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이게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은요. 모든 것이 아주 기기묘묘하게 짝을 맞아가지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내 예화를 들고 저런 예화를 들고 다 듣느니보다는 성경 안에서 이 짝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성경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고 아멘. 또 깨끗한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단이 깨끗해요. 아멘. 1945년도에 유대인들이 600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사진을 보면은요. 이제 홀로코스트가 아주 절정에 달 1945년 4월 12일 날 여기에 하루에 2만이 처형을 당합니다. 또 여기 폴란드에 유대인 하나를 놔두고 꼭 개 취급하죠. 발로 차고 이 독일 이 나치들이 유대인 취급하는 거 보세요. 왜 하나님의 선민들이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응? 며칠 전에도 우리 전명자 목사와 같이 왜 이 선민들이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또 최근에 우리 자유 게시판에 유대인들의 학살에 대해서 동영상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땅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그 요단강은 디센딩, 땅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죽으심을. 그래서 1945년 유대인들이 결정적으로 600만이나 죽임을 당하더니 요단강을 건너가더니 올라가는 날이 왔는데 3년 후인 1948년도에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전부 성경이 그것도 3년 후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야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자기 아내에 대하여 질투를 느끼십니까? 그 아내가 딴 데 눈을 봤다 하면은 그걸 싫어하셔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14절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제 우리는 토라의 결혼법을 배웁니다. 왜? 우리는 신랑 되신 메시아 예수님하고 지금 결혼하는 날을